목도 새로 했지롱. 발톱도 새로 했지롱. 가지고 온 옷들이에요. 제주도에 어울리는 옷들로만 엄선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뭘 입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입을까요? 투어하러 갈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슈트를 빌려 입었어요. 근데 약간 뭔가 현타와. 어쨌든 호핑 투어를 하러 가볼까요? 가가. 근데 지금 전쟁 나오고 있는 길이야. 뭐가 수용소 끌려가는 거. 제가 오늘 해물 그거 요리 먹으러 가잖아요. 근데 원피스 살짝 오버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캐주얼하게 맨투맨 티에다가 목걸이 그리고 겐조 선글라스. 지금 제 얼굴은 생얼이에요. 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입어주었고 그리고 신발. 안녕. 와 날씨 뭐야. 와 너무 예뻐. 여보 저기에 다리 있어. 예뻐. 뭐하다.
수영복이랑 수영복을 입고 싶었는데 안 돼요. 너무 작아. 자, 여보. 자. 재혼이야 그거. 재혼해줄. 알았어. 그래, 재혼하자. 두번 결혼하자. 아 그래 두번 결혼하자. 고마워. 반지 너무야. 다이아 진짜 이 세상에서 이거 꼭 끼고 다녀야 돼. 알았어 이거 끼고 다니. 저희는 여기에 이렇게 데이베드를 빌렸습니다. 밖에 바다가 보여요. 걸어가는 카메라맨이 더 빠른 건 뭐야? 사골박이랑 해산물이 들어가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새우 보세요, 새우. 와, 미쳤다. 꽃게도 있네. 꽃게도 있어? 와. 이거 치킨 진짜 맛있는데? 잘려줘서 나와요. 먹기 편하게. 지금 고기를 먹으러 가고 있어요. 제주도 하면 흑돼지죠? 흑돼지 맛집을 찾아서 저녁으로 흑돼지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입은 옷은 이렇게 핫핑크 색깔. 원피스 입었지롱. 갑시다. 여러분 저 어때요? 아, 진짜 무서워. 우리 멜로미들이 나 운전하는 거 궁금해했단 말이야. 왼쪽이라고 얘기 어. 왼쪽. 아, 손을 그 아니 진짜 아 진짜 진짜 카메라 너 켜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운전? 여기다 들고 이러면 어떡해. 여기 여보가 손 여기 카메라 뒤로 이래서도 안 보이지. 카메라 끄다고 진짜 미친냐? 카메라 끝까지 안 끄는 거 봐. 다 왔어 어차피. 다 왔네? 길 한복판에 있는 거야?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나? 오른쪽 골목 어, 가기 애매하다. 카메라 진짜 꺼봐요. 왜 헷갈려. 그것도. 바나나에 아몬드가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갈아 먹는 바나나 맛에 아몬드 이렇게 간 거 있잖아요. 아몬드 간 거가 씹혀요. 맛있어. 진짜 진짜 생 바나나, 생 바나나. 와, 밤에 봐도 참 예쁘네요. 여보, 구찌백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니야? 하나 장만했어, 신상이네. 야, 내 거를 이렇게 뺏기다니. 아, 이 바람. 아, 이 바람.
여행지에선 좀 먹어줘야지. 브런치 기다리고 있어요. 줄 보고. 엄청 길다. 그러니까. 그래도 살까 이제? 어, 이제 줄 서야겠다. 밖에서 사진 찍었더니 머리가 다 풀렸어. 어제는 조식을 먹었지만 오늘은 브런치로 변경을 해서 먹고 있고요. 메인은 이렇게 스테이크랑 생선 그리고 파스타도 있어요. 생선도 되게 맛있어. 소스가 한나봐. 59,000원. 조식보다 더 비싼 가격이에요. 여기다가 뭐고? 아이고. 뭐한 짓이야? 아이고, 먼저 이거를 여기다가 넣으세요. 망고를 먼저 먹으래요. 망고가 진짜 달아요. 엄청 달아. 맛있어요. 맛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팥이랑 망고. 어디서 날라왔어? 한 번쯤은 먹을 만하다가 저희 결론입니다. 맛있다. 여러분, 모자를 팔고 있길래 한번 써봤거든요. 레드 포인트. 남편은? 그럼 어때요? 하나 살까? 가격은 만 원밖에 안 해요. 이게 낫다. 응. 이거 하나 삽시다. 말이다. 안녕. 너무 예쁘다. 여기서 사진 찍을까? 그래? 아, 여러분 여기 너무 예뻐요. 아, 어지러워. 모자까지 샀는데 못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너무 더워요.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 한 10분도 안 걸었는데 땀이 비 오듯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고데기도 다 풀렸어요. 어쨌든 여기를 힘들게 왔는데 오늘 용머리 해안에 못 들어가가지고 그냥 바로 앞에 있는 카페 온 거거든요. 여기 바로 앞에 카페도 뭐 사진 찍기 괜찮은 것 같아요. 사진 되게 많이 찍었어요. 이제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돔이다. 맛있어.